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건강하지 못한 비실비실한 몸으로 건강 이야기나 성공 이야기를 하면 시가 안 먹힐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식을 바꿨습니다. 건강은 의식주 마음 네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능력에 또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며 음식을 싱싱한 그의 수확한 채식, 육식, 곡식, 사과, 과일을 먹는 게 바람직하고, 겉절이는 염장 해놓은 것보다 겉절이 식으로 만들어 먹고, 후라이팬에 볶지 말고, 물에 삶기보다 스팀으로 음식을 쪄서 만들어 먹고, 음식을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냉장고에 보관해서 먹지 말고, 되도록이면 두 때, 세 때를 넘기지 말고 먹으며 즉시해서 즉시 먹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염장장아찌, 염장한 해산물을 안 먹는 게 좋고, 깡통 음식도 안 먹는 게 좋다고 봅니다. 운동이 아무리 좋다고 강조하여도 과하게 하면 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시간에 휴식을 하기 위해 잠은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자도 자야 되고, 적게 자도 또 많이 자도 안 되며 살아야 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은 과하게 내지 말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욕심은 있어야 꿈과 희망과 용기가 있으므로 적당한 욕심은 필요합니다. 욕심이 없으면 무엇을 하려는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과욕이 문제지 욕심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음입니다. 70%가 마음에서 병이 생긴다고 하니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살아야 됩니다. 먹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과욕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욕심 때문에 영끌족이 생기고 실패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만큼 욕심을 가지고 삽시다. 세상 만사는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실천해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많이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가지를 알아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실천하는 사람이 됩시다. 실행이 제일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건강하지 않고는 성공도 없습니다. 꿈도 없습니다. 모두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사상 누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생각을 먼저 바꾸고
실천해 성공하는 삶을 삽시다. 감사합니다.